네, 선택 타임 시작합니다. 루나 스톤. 아, 예. 네. 우와! 루나 스톤. 루나 여기 다리 하나 떠 있네요. 해인 것 같아요. 빨갛게. 네. 볼륨하고 톤하고 드라이브 세 개로 되어 있고요. 스무스 드라이브 1이라고 써져 있네요. 아, 이게 1, 2 모델 이제 뭔가 2, 3를 만들고자 하는 뭐 빅픽처인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 숫자입니다. 루나스톤, 와, 색깔도 지금 드라이브 계열한 뭔가 재즈틱한 그런 색깔이기도 하고요. 블루지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자, 뭐 무게 가벼운데? 디자인이 되게 돋보이네요. 270g. 네. 저 270g. 되게 가벼운 편이에요. 이런 정도의 크기 치고는, 네. 뭔가 소리 좀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한번 들어보면서 썬데이 타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타임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계속. 네, 예, 계속 지금 스무스 드라이브 하고 있는데, 아, 스무스 드라이브가 아니라 루나 스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스무스 드라이브까지 넘어왔네요. 그 앞전 거가 되게 사실 가격대에 비해서 아, 뭐, 소리 좋은데. 네, 그러니까 좋은데. 좋은데, 네, 좀. 점점점이 있었죠. 네, 좀. 좀 비쌌고, 그렇지. 조금 좀 여가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가성비가 예, 좀, 약간. 아쉬웠습니다. 네, 약간 아주. 맞습니다. 그래도 우선 고급스러운 톤 자체는 저희가 인정을 할 만했고요. 지금 거기에 이어서 스무스 드라이브에서는 얘는 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페달이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네요. 우선은 전체적으로 톤 변화나 아니면 질감이나 거기에 기타의 뭐 본연의 사운드에 좀요 약간만 더하는 그런 느낌의 사운드만 남아 있기 때문에 역가가 확실히 변한다거나 뭐 그런 일반적인 드라이브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톤을 좀 고급스럽게 만드는 거. 따뜻하게 만드는 아, 그러니까 네. 느낌적인 따뜻하게. 느낌으로만 이걸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사운드를 계속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지금 팬더에 물려놨고요. 네. 팬더 클린톤입니다. 고급스러워요. 아주 좋아, 아주 좋아요. 제 쳐보세요, 계속. 이게 그냥 따라서 드라이브 양이 약간씩 조금 왔다 그렇죠 갔다 해. 왔다 갔다 하고 손맛으로 드라이브 양을 결정할 수 있다는 그런 매력이 있죠. 네. 보통 이제 비비킹이나 레디칼튼 뭐 이런 좀 따뜻한 블루스. 335 계열 네. 뭐 깁슨 ES-335 같은 네. 그런 계열의 소리를 좀 생각하시면 돼요. 바디가 지금 얘는 네. 스트랫이지만 뭔가 풍부한 바디의 느낌의 사운드를 좀낼수 있는 그렇게 좀 상상을 해보시면 얘 되게 역가가 좀 예, 있구나. 그게 좀 있어요. 예.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은 소프트하고 좀 터치감이 좀 부드러운 것 같고요. 다른 거 한번 해보고 톤을 좀 조절해 볼게요. 드라이브감 조금 오, 할게요. 좋다. 이런 느낌이었구나. 좋네요. 좋다. 아, 아, 부드럽다. 좋네요. 손맛으로. 여러분들의 열화 같은 성원으로 모든 네. 드라이브를 기타 두 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그냥 그 클린트. 레스폴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둥글둥글. 이렇게 그렇죠, 부들부들한데. 그렇죠. 아, 이게 잘 어울린다. 이게 자, 진짜 진짜 잘 깁슨 어울린다. 종류로. 이거 봐.
좋다. 그냥 일반 클린톤에서가 아니라 클린톤에서도 분명히 EQ로 톤을 주어 잡을 수 있어요. 근데 네. 얘 쓰면요 거기에 묻어난 드라이브 느낌이 바달바달. 이게 되게 좋네요. 아 드라이브 느낌 진짜 좋네요. 그래서 얘는 드라이브 톤 볼륨으로 되어 있고요. 루나 스톤의 그 뭐 특이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특별한 점은 얘 노브의 위치예요. 지금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고 양 옆에 드라이브와 볼륨이 양 옆에 배치가 되어 있어서 급할 경우에 발로 이렇게 발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이걸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갖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옆에도 그래서 노브 자체가 지금 딱 걸리게 도돌도돌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신발에 딱 걸릴 수 있게. 그래서 이걸로 좀 톤 조절을 좀 볼륨이나 드라이브를 급하게 발로 그거를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강조를 하죠. 허리를 숙일 네. 필요가 없다. 뭐 기타를 네. 내려놓을 필요가 없다. 가격대 말씀드릴게요. 얘네는 29만 원입니다. 아.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이제 루나를 하면서 정말 톤 좋고 정말 좋고 뭐 이런 노브의 세심함도 있고 뭐 서킷도 다 고급스러운 걸로 했고 사양도 다 좋은데 여기서 가격만 조금 낮았으면이라는 그러니까. 약간의 안타까움이 약간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진짜 좋은 앰프가 엄청 비싸잖아요. 막. 그렇죠. 근데 난 그냥 밴더 할로드 디럭스밖에 없다. 아니면 뭐 브루스 주니어밖에 없다. 그랬을 때 요거 딱 끼시면 진짜 그 60년대 팬더 앰프 소리 납니다. 그렇지, 그렇지. 예. 좀 베이스맨이나 이런 소리 팍 납니다. 예.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앰프의 사양이나 뭐 내가 쓰는 거에서 좀 더 고급진 소리를 사운드를 내고 싶을 때 정말 미묘한 차이지만 그 미묘한 두터움이 그리고 미묘한 그런 손 느낌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세심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에서 네. 좀 점수를 좀 많이 드리고 싶네요. 네. 마샬도 한번 들어보죠. 마샬. 지금 마샬. 아, 나 지금 정신이 없네요. 네. 네. 지금 끄면 꺼져 있어, 꺼져 있어. 자, 갈게요. 같이. 와, 역시 드라이브가 더 잘 먹구나. 좋다. 옛날 오, 소리. 오, 얘 네. 드라이브 역시 마샬이네. 네. 드라이브 진짜 잘. 어, 역시 마샬이네. 아, 이게 네. 마샬의 마샬 레스폴이니까 네. 조합이 네. 되게 좋네요. 플렉시 소리 나네요. 장난 아니네요. 아, 마샬 소리 되게 좋은데? 톤 조금만 더 조절해 볼게요. 한 번만 더 소리 좀 들어주세요. 빈티지하다. 아 진짜 손맛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손맛으로 네. 끌고 가는. 끌고 가는. 네 그런 사운드네요. 네. 한 줄평 생각해 주시고요. 네. 20만 원대 최고급 앰프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오 되게 좋은 네, 평이야. 네, 20만 원대 최고. 아, 저는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머드팩. 오, 네. 좋다. 네, 뭔가 좀. 내 피부를 더 좋게 네. 하는 머드팩 네, 색깔이 느낌? 딱 이렇죠? 네네네 네. 아 조금만 싸면 참 좋겠구나. 그러니까 네. 이게 우리가 그리고 요즘에 계속 네. 그 좀 저렴한데 가성비로 밀고 나가는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루나스톤 딱 만나니까 왠지 괜찮은데 비싸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 가격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베일톤하고 무어 오디오가 딱 그러니까. 배려놨어요. 다른 거에 비하면 네.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네. 자, 몇 대? 몇? 8점. 8점. 아, 네. 저는 8점이면은 뭐? 적당하죠. 딱 좋죠. 뭐. 네네네. 이게 사운드에 우선 고급진 사양과 손맛을 좀 더 일깨워주는 그런 느낌의 이펙트였던 것 같고요. 네. 뭐 완성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 2가 남았을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겠죠. 예. 네. 시리즈 1인데 네. 뭐 좋아요. 근데 조금 어떻게 좀
많이 팔거나 좀 단가를 낮춰갖고 좀 네네네. 여럿이서 썼으면 좀 좋겠습니다. 이게 아, 좀 네. 소리 되게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손맛을 익히고 싶다면 루나스톤 네. 스무스 드라이브를 선택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기어 아마 이걸로 루나스톤은 조금 우선은 스톱을 예, 시리즈가 끝난 것 같아요. 네네. 아, 그러면 다음 시간에 저희 더 새로운 기어와 함께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다음 주에 만나요. 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